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다육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라민, 뭐 치민, 뭐 아메치스 초코의 마약 다육에서 5만원 특가 하는 아이인데 엄청 커요. 목대도 엄청 실하죠. 이렇게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 파랑색 이렇게 화분이 자빠지죠. 얘가 얼굴이 무겁다 보니까 화분이 이렇게 교정을 안 해놓으면 자빠져요. 그래서 얘도 우뚝 세월 볼 겸 해서 얘도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바람이 소리가 갑자기 커져가지고 비 오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저 이제 이렇게 있는데 바람 소리가 비 오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도 엄청 커갖고 이렇게 화분에 지금 요 방울이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예쁘네요. 이렇게 얘가 얼굴 상당히 무거워요. 얼굴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난석을 깔게 되면 얼굴이 무거운 애들은 화분이 이렇게 자빠지거든요. 그래서 마사토를 깔아주셔야 돼요. 마사토 이런 게 마사토입니다. 이건 마사토를 깔아주시고 얘가 좀 사계절 무난하게 자라는 애긴 한데 잠시만요. 얘네들 얼굴이 꼬여있어갖고 목대들이 목대가 너무 길다 보니까 심기가 그리고 마사 70% 이렇게 굵은 마사 말고 소린 마사를 이렇게 마사 70% 볼 때마다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배양토 요런 게 배양토예요. 요런 걸 30% 섞어주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펄라이트를 좀 더 섞어주면 되게 잘 자라요. 이렇게 땅속에 흙을 단단하게 해주는 걸 좀 막아주는 것 같아요. 펄라이트, 기공 뭐 이렇게 섞어주시고 화분도 펄라이트가 들어가면 좀 가벼워요. 위에 마사토 굵은 애들 목대가 길다 보니까 애들이 묵둥인가봐요. 묵둥이 이렇게 어떻게 잡아줘야 되나? 얼굴이 목대가 있다 보니까 휙 돌아가져 있어요. 그 애들이 무게를 중심을 잡기 위해서 굵은 마사 애들 얼굴이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해주면 애들이 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사를 중간중간 해주고 저희 이제 목동이 파랑새인데 제가 만든 그 차르카분이에요. 그래서 건조한 데는 괜찮은데 장마가 진짜 올해처럼 길게 되면 좀 난감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 아이를 이렇게 흔들어서 뿌리가 지금 물을 줬어요. 제가 사실 이틀 전에 물을 줬는데 제가 뭐 분갈이 하기 전에 다육이 물을 주면 안 된다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도 분갈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일부러 물을 줘서 좀 탱탱하게 한 다음에 저는 그렇게 해서 분갈이도 사실 많이 해요. 다육이 약간 룰을 벗어난 건데 저는 룰을 벗어나게 행동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근데 오히려 잘 적응을 하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다 털리진 않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게 마사가 많이 들어가 있죠. 거짓 마사 눈에 보이는 흙은 없고 근데도 잘 자랐어요. 얘가 그래갖고 요 아이를 이렇게 방울이 노란색 이렇게 깊이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심으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갖고 이렇게 파랑새는 루비앤 레크리스랑 같이 합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얘가 지금 하나만 심기에는 모양이
아까 안 나오는 것 같아, 예쁘게. 그래서 마사토. 마사토를. 원래 제가 난섭을 많이 하는데 얘네들이 얼굴이 무겁다 보니까 많이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마사토. 원래 마사토를 배수층으로 까는 게 좋긴 좋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 레크로스를 이렇게 같이 심어줄 겁니다. 아주 실하게 컸습니다. 이렇게. 파랑새 같은 경우에는 키우다 보면 너무 욕심이 예쁘니까 이렇게 얘네들 예쁘게 크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또 자꾸 들고 싶은 다육 중에 하나. 제가 옛날에 외국분 그 다육이 유튜버 남자분, 그 미국이었나? 근데 그분은 파랑새하고 먼노랑 그렇게 두 가지로만 아주 그냥 여러 개를 둬서 파랑새가 여러 개 이렇게 해서 키우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루비앤 넥클리스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합식을 해주면 예쁘기도 하고 애들이 잘 자라더라고요. 같이 합식한 애들이 오히려 이렇게 튼튼하게 잘 자라갖고 저는 루비앤 넥클리스를 활용을 많이 한답니다. 이렇게. 파랑새는 장마철 빼고는 못하라게 직급 구입을 하셔갖고 분갈을 해주시면요. 원래 분갈을 하고 1년 정도 된 애들이 여름을 잘나요. 이렇게 봄에 분갈을 한 애들보다 조금 이렇게 1년 된 애들이 잘 버티기 때문에 조금 약간 까다로운 애들은 직급 분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마사를 복토를 해주시고 짜잔 됐습니다. 쑥 꽂아주세요. 쑥. 루비 넥클리스가 뚝뚝 끊어갖고 심으면요 뿌리가 상당히 빨리 내리는 다육 중에 최고봉. 번식이 상당히 잘 되는 애죠. 한마디 얘기해도 얘네들은 이렇게 눌러줘야 돼. 빠지지 않게. 붙여주고. 이렇게. 다 완성. 따란! 이렇게 지금 루비레크레스가 저희 집 안에서 많이 웃자라 있는데, 사실 이 루비레크레스가 햇빛에 되게 단단해지고 예뻐지면 보라보라. 너무 예뻐집니다. 지금 이렇게 조합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꽂아놨냐 하는데 얘네들이 물마름을 좀 많이 좋게 하본 속 관리를 흙도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뿌리로 쑤셔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육이를 하나만 심었을 때 예쁘게 자라고 식물들은 이렇게 흙을 나눠서 먹으니까 건강하게 좋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이렇게 자라는 애들이 되게 잘 자라요. 땅땅하고 짱짱하게 웃자람도 뭐 덜하고 무름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같이 나가 햇볕을 예쁘게 받으면요 예쁘게 또 꽃꽂이한 것처럼 예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루비앤 넥클리스를 많이 좀 합식을 많이 해줘요. 이렇게 몇 개 꽂아주는데 파랑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나만 꽂아 있으면 예쁘지가 않아요. 이제 지금 원래 얘네들이 좀 햇볕을 덜 받아갖고 얘네 또 많이 웃자란 상태라 모양은 빠지지만 나중에 햇볕에 단단하게 구워지면 아주 멋지고 예쁜 또 파랑새가 되고 얘도 또 같이 덩달아 햇볕을 자주 보게 되면 얘도 예쁘게 짱짱하게 둥글둥글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되겠습니다. 여러분 꽃하루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